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Look, Charlie.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랬더니 ice beds. We will go to it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랬더니 Don't worry.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케이. 그래서 봐라 찰리야 그랬고요. 계속해서 얘가 얘기합니다. 해석해 주세요. 모든 것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저기 거 먼저 준비됐으면 먼저 하고 있든지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 In this hotel in everything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모든 것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테이블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침대까지, 아이스베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침대까지도 차가운 얼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얼음 침대라고. 해석? 우리가 그렇죠. 여기에 또 뭐가 보입니까? 그놈의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근데 뭐가 왔는지 보라 그랬는데 be too cold가 있는데요. be too cold의 뜻은 too cold의 뜻은 너무 추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추운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떠니 뭐가 되고 있다 너무 춥다 하니까 무슨 시 됐어요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니까 얘는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너무 추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be going to 조심하라 그랬고요 예 너무 추워질 거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 그래요 우리말 걱정하지 마 그렇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시니까 will 뒤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잠자다 왔으니까 잘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잘 거랍니까?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잘 거야. 일단 침낭 안에 들어가 잘 거니까 don't worry.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그랬더니 남자애가 듣고 Wow, sounds like fun.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한마디 더 합니다.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것이니 내일 우리 내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죠. 무엇을 먹을 거래요? 뜨거운 아침밥.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얘는 그 다음에고 얘는 그러면이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뭐 할 건데?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말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어디에서? 아래층에서 여기 생략된 말 얘기해 줬네요. We will go 양념시 will 뒤에 하다시 양념시 will 뒤에 하다시 아침 먹는 것도 언제 할 일이고 미래에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는 것도 언제 할 일이라서
그래서 양념시 뭘 쓰고 있다? will 쓰고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We will have. We will go. 그랬더니 남자애가 와우. 재밌게 들린다. 오, 그렇게 하는 거 재밌게 들린다. 뭐가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냐? 아래층에서 얼음 타는 게, 얼음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아침 먹고 나서 하는 거니까 다 오전에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할 일도 얘기해 줍니다. 언제? 오후에. 갈 것이다.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불러주세요. H-O-T-E-L. 그리고 얘는? W-E-R-R-Y. 얘는? D-O-W-M-S-T-A-I-R-S.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사용해서 얼음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게 뭐였더라?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Is made of ice. 얘가 만들다가 아니야. 만들어진이란 어떠시니까 얘 필요해요. 어떤 만들어진, 어떻다 만들어진다. 뭐라고요? Okay,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What? 자, 이 표현 미래 표현이니까 사용 가능한 건 양념시 will을 쓰거나 또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것이냐 하면 하다라는 뜻의 뭐를 사용해서 작문하면 된다? do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는 할 것이니 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할 것이니 만들기 힘들며 우리는 할 것이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할 것이다. 누가다 부터 누가니 만들기 힘들면 누가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할 것이다. We will do 또는 We are going to do. 우리가 할 거다.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한 두 가지 방법 뭐? We will do 또는 We are going to do. 근데 얘를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What? What? 우린 뭐 할 거니? What will we do? 우린 뭐 할 건가요? What will we do? Tomorrow 하든지 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거 어디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않나요? 응?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어디서 했었죠? 응? 응?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읽어볼까요?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층에서 아이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이것도 봤는데요. 뭐였더라? 아이고야. 미윈. 그렇지. 밀고 아이스케이팅. 다운스텝.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후에 우리는 어른 낚시하러 갈 거야. 이것도 봤었죠? 그쵸? 뭐였더라? 뭐라고? 인 디 애프터눈. 싱. We will go ice fishing. 자, 따라하세요. In the afternoon. We will go ice fishing.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아주 추울 거예요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Be going to be 동사 중에 하나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거야.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그 다음에 이 친구 표정이 어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를 뭐랑 연결할 거야, 이 중에? 어? 그래도 worry랑 연결하면 되겠고. 이거는? sleeping bag이고. 이거는? downstairs. 아래층으로 가네요. downstairs. 얘는? go ice skating. 얼음, 얘가 뭐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하러 가고 있네요. 들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뭐가 되죠, 그러면? 오늘 채연이가 58 했으니까 59번지 잠깐 볼까요? 내일 통문장이네요. 다음 시간 통문장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